안녕, 난 김혜림 양의 인생 실화를 거짓없이 들려주는 이 시대의 마지막 양심 김대중이라고 해. 오늘은 김혜림 양이 20살 때 처음으로 면허를 따고 지옥의 도로라 불리는 부산에서 도로주행을 한 화끈한 썰을 풀어볼까 하는데 바로 시작한다. 그때는 김혜림 양이 대학교 1학년 겨울방학. 당시 전과목 F를 받아 대학생활을 조진 김혜림 양은 인생 최고의 인여생활을 보내고 있었던 중이었다. 그래서 친구들은 원래 이럴 때 면허를 따놓는 거라고 다 같이 운전 면허 시험을 치기로 하였는데, 의외의 운전에 소질이 있던 김혜림 양은 필기를 한 번에 합격하고 장례 기능을 보게 되는데 장례 기능에서도 90점의 고득점을 받으며 한 번에 합격하게 돼요. 그의 친구들 사이에서 유일한 합격자가 되었던 것이었다. 그러던 중 친구들은 면허 딴 기념으로 겨울바다 드라이브 한번 가자며 바람을 넣기 시작하는데, 예림이는 이시 발련들아, 차가 없는데 어떻게 드라이브를 가냐며 화를 내던 중 집에 있던 미시녀 가면의 차를 훔쳐오게 되는 것이었다. 당시 훔쳐온 미시녀 가면의 차량에 대해 잠시 설명하자면, 전설의 99년 황금 카렌스로서 그 당시 변속기가 옆에 달려있는 칼럼 시프트식 기어에 미공식 10인승으로 동승이 가능한 아늑한 실내, 게다가 단돈 5,000원 주유로 부산 전국 투어가 가능한 기아차 최초의 LPG 차량으로 판매된 전천후 만능의 SUV였다. 그렇게 즉흥적인 번개로 이루어진 전설의 도서관 70 주파 중 총 6면이 모이게 되며 해수욕장으로 출발하게 되었는데, 그 첫걸음부터가 엄청난 재앙을 몰게 돼버린 것이었다. 부산 오각인 김혜림 양의 집 근처에선 통하던 그녀의 운전 실력은 부산 시내의 교통흐름에선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정글 그 자체였던 것이었다. 특히 부산의 최고 난코스인 만덕터널을 지나야 하는 것이었는데, 시발, 이 코스는 1차선에서 6차선까지 있는 와중에 차선을 3번이나 변경해야 하는 부산 내에서도 악명 높은 난코스 중 난코스였던 것이었다. 김혜림 양의 카렌스는 깜빡이를 키며 조심스럽게 들어가 보려 하였으나 오히려 뒤에 붙인 초보 운전 스티커가 부산 운전자들의 먹잇감이 되며 단 한 새끼도 비켜주지 않는 것이었는데, 그렇게 차선 변경에 실패하고 무한직진을 하자 어느새 출발했던 집 앞으로 돌아와지게 되어버렸던 것이었다. 그렇게 패배를 인정하고 원정대를 해산하려던 찰나 운전 경력 1년차인 마지막 70주가 알바를 끝내고 합류하여 부산 운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며 예림이를 꾸짖으며 직접 운전대를 잡게 되는데, 그녀의 드라이빙은 가히 충격 그 자체였었다. 그 친구는 만덕터널 진입하며 우측으로 차선 변경을 시도하였는데 좌측 깜빡이를 넣으며 우측으로 들어가는 것이었다. 친구의 페이크에 속은 뒷차는 속수무책으로 공간을 내어주며 끼어들기를 허용하게 되었는데, 시발,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었다. 한 번의 차선 변경 뒤에 두 번의 차선 변경이 더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는데, 그러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라고 우수인 친구도 살짝 긴장을 하며 당황한 기색이 포착되던 바로 그 순간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필살기를 쓰게 되는데, 그 친구는 차량 운전대를 마구좌우로 흔들어대며 이 차량이 볼 땐 마치 영표다리 집듯이 와리가리 치며 자신의 차선을 포함한 3개의 차선의 뒷공간을 완벽히 지배하며 모세의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차량에 타고 있던 예림이와 친구들 모두 그 환상적인 장면에 환호성을 지르며 뒤에 따라오던 차량들의 무수한 클락션 박수와 함께 드디어 저녁 밤바다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운전자는 주차까지 완벽했다며 전원 하차를 지시하였으나 예림이를 포함한 6명은 바지에 오줌을 지른 것을 깜빡하여 내리지 못하고 그대로 집으로 돌아왔다는 한문철 변호사에게 제보가 필요한 교통안전 스토리였던 것이었다. 그럼 김혜림 양의 양심 안에 있는 나 김대중이 다음에 또 보자고. 운전 시작했다.